다행히 정사과 맛이다. 레몬 맛이 아니다. 좋아히히. 랄랄랑. 후셔. 냠냠해야지. 얍. 근데 상대가 못돼. 너무 덜 쉬고. 그리고 너무 맛있어. 벌을 받아라. 끝. 나 혼자 다 먹어 치워야지. 라면만 먹으면 너무 질려서 한동안 라면을 안 먹으려고 짜파구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양이 두 개분이라 겁나 많아요. 이거 먹으면 질려서 더 이상 라면도 안 먹겠죠. 예, 돈가스. 예, 13,000원. 예, 드디어 나도 맛있는 걸 먹는다. 근데 양이 내 생각보다 많이 없다. 가격이 아무리 싸도 그렇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딱 은미 남자 다섯 조각밖에 안 들었어. 너무 창렬이야. 이런 편수는 좀 그런가? 그래도 맛있게 먹으면 되지. 먹다 보면 양이 은근 많을지도 모르잖아.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콩포 맛은 가스의 맛. 완전 맛있어. 오빠가 얼음을 먹고 안 얼렸다고 뭐라 해서 직접 올리는데 물이 다 떨어지네. 그냥 끼우기가 힘들어. 위에다 올려놓을까 해? 망했어 망했어. 그냥 다 난리 났네. 그냥 난 그냥 넣고 그냥 막 골라. 됐다. 우기기. 네, 딸기 맛과 얼음. 저는 특이하게 컵에 먹어요. 얜 돈까스 시켜서 온 치즈 스틱인데 맛이 진짜 없을 것 같아요. 돈까스 시키면 꼭 오는 거 맛없어요. 휴, 정말. 그리고 아유 좀 포크가 좀 더럽네. 어차피 이거 안 쓸 거니까. 그리고 이런 치즈 스틱은 햄버거 가게에 있는 게 진짜 맛있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은데 10,000원 이상을 안 시키면은 배달을 안 해주니까 이런 거 시키는 거거든요. 보통 아니면 내가 먹고 싶어서 추가로 시키거나. 그래서 불만이에요. 맛이 없는 거 어떡해.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종일 먹기만 하잖아. 이러니까 살이 찌지. 하지만 전 평일에 또 일을 해야 되니까 너무 귀찮아요. 뱃살 통통처럼 껍데기를 통통 쳐줬어요. 우플레 뚜껑에 묻은 것도 넣어줬어요. 전 부자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넣고 넣고 섞어 섞어 할 거예요. 야 들어가라. 야 들어가라고 를 해주면 됩니다. 남은 거 싹싹 긁어서 숟가락으로 해가지고 넣어줄게요. 짠! 덩어리진 거는 휘적휘적하면 나아지거든요. 그리고 얼음을 넣어갖고 좀 차가워지면 먹을 거고 양이 이렇게 많아요. 하나 넣었는데 난 딸기 좋아해서 딸기 맛을 왜 이만큼이면 카페 가서 한 4,5천원 하잖아요. 개이득이지 요플랜데. 근데 물론 음료로 먹는 게 음료 맛이 더 맛있기는 해, 사실. 예, 사실 주말에 기분이 우울하고 있으면 슬프니까는 먹는 걸로 푸는 것 같아서 해칠까봐 또 걱정이긴 한데, 근데 먹을 걸로 안 풀 수가 없는 게, 너무 우울해서 짭짭하다! 하다라, 그치! 혼자 있어서 미쳐가는 것 같아. 영상 찍으면서. 아, 이거, 근데, 뭐냐, 치즈 스틱은 좀 나중에 먹을래. 그리고, 이거 먹고, 쉬다가, 양모 팩트 도전해볼까요? 고민 중이에요. 하기 싫어. 귀찮아. 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밥도 맛있게 열심히 먹었으니까 전에 욕먹어서 만들다만
코카 인형 펠트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건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요. 귀와 귀 사이를 연결. 톡톡톡톡톡. 지혜를 많이 쑤셔줄 거예요. 이만큼 만든 영상은 제가 욕먹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 나옵니다. 제가 요새 썸을 타는 건 아니고 그냥 알게 친구처럼 연락하는 분이 생겨서 좀 더러울한데 또 언제 끊길지 모르는 게 인간관계니까 별로 이제 막 뭐라고 해야 될까? 신경을 좀 덜 쓴다 해야 되나? 많이 생각을 안 하기로 했는 좀 하고 싶어서 하는데 이제 연락이 갑자기 또 뭐 볼 일 있어 약간 잠깐 안 된다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이에 이걸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자기 마음을 좀 추스리겠대요. 우울증이 좀 있으신 것 같아. 나처럼. 근데 괜찮아. 나도 원래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귀엽게 달아줄게요. 나는 코카 얼마 만들었어. 너무 좋아. 김치국 마시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난 코카 인형은 좋아. 길에 이 정도 뗐으면 약물을 뗐으면 양은 괜찮겠지? 나는 이거 근데 좀 위험한 게 저 지금 카메라 너머로 안 보고 화면 보고 찌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 카메라 또 보고 찌고 있어. 그래서 잘 안 만들어질까봐 옆에서 우와 쓰러지면 안 돼. 할게요. 발로 고정 좀 해야겠다. 이렇게 무릎 허벅지를 붙잡고 저 이제 화면 안 보고 그냥 이거 보고 할게요. 집중. 제가 오늘 안 좋은 노래를 배웠습니다. 프랑스어로 꽃미남의 시벨롬인가? 유튜브 하시는 분 거 보고서 배웠어요. 제가 불러드릴까요? 근데 욕이라서 시벨롬이 불어로는 프랑스어인가? 독일어인가? 뭐 어떤 언어로는 욕이 아니래잖아. 꽃미남이라는 뜻이 되잖아. 여러분 다 꽃미남 나중에 한번 불러봐야지. 심심한 도겹처럼 뒤에도 이렇게 잡아갖고 해줄게요. 아 이거 근데 이거 좀 위험하니까 여러분은 빠르게 하지 않게 조심. 나 또 화면 뭐 찌를 뻔해서 큰일 날 뻔했잖아. 이렇게 찌르다가 만약에 양이 좀 이상한 것 같으면 손으로 떼줘도 되거든요. 근데 전 좀 두껍게만 되고 싶어갖고 귀도 아까 보니까 귀 푸동푸동 했잖아요. 그래야 좀 귀여운 느낌이 날 것 같아가지고 모양도 잘 잡아줍니다. 한 수백 번 찌르면 모양이 좀 나오지. 근데 저는 그 만들기 할 때 오래 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처럼 엄청 단단하게 만들진 못해요. 왜냐면 내 성격이 그걸 못 견뎌.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진 못하고 여기도 안으로 말아갖고 넣어주면 양이 좀 많이 없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약간 두꺼워 보여도 귀치도 않아. 털이 찌르면 점점 압축돼서 뭉쳐져갖고 줄어들거든요. 근데 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모양 잡아줘서 찔러주면은 금방 또 작아져. 그래서 괜찮아요. 여기 벌써 거의 만들어졌죠? 모양을 앞으로 이렇게 안으로 넣으면서 콕콕 찔러주면은 잘 만들어져. 노래는 내가 나중에 따로 올려야겠다. 야, 야, 아이고 힘들다. 벌써 이렇게 힘들면 안 되는데. 모양 대충 잡아줬죠? 뒤에 원래 만들어진 걸 대볼까요? 조금 크게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까지 뭉쳐서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사이즈가 아까 그게 좀 더 두꺼웠잖아요. 그래도 두껍게 만들어주면 돼. 접혀가지고. 연락 왔다. 만들다 말랐는데. 그러면 이거 잠깐 하다 말고 다시 찍어. 나중에 일단 또 찍어야겠다. 일단 대봐야지. 귀여워. 귀여워. 이게 너무 양이 많았던 것 같아서 지금 찍고 있어요. 이렇게 찢으면 찢어지거든요. 양이 좀 많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어차피 또 하면 되니까 이만큼 찢어줄게요. 얘 양도 원래 여기 돌다고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양도 다 썼어. 왜냐 생각보다 키트에 많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말려고 모양 좀 되는 이치를 일부러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찢어져라 됐어. 힘들게 뭉쳤는데도 다시 모양이 흐트러졌잖아. 하지만 사이즈를 보면 아까보다 훨씬 잘 맞거든요. 이렇게 괜찮아. 그래서 이 상태로 나 만들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여기서부터 이어볼까요? 아이고 손가락 조심. 여기 뒤집어가지고 뒤집어서 일단 모양을 이렇게 이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잡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인형을 오늘은 코카 싸구려 2,000원짜리인가? 3,000원짜리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3,4,000원 뭐 이렇게 5,000원 안 되는 걸로 싸구려 인형을 아주 귀엽고 예쁘장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양이 좀 모자라면 여기 모양을 좀 뒤에서 잡아주고 아 양이 좀 남으면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이어주면 되거든요. 그럼 모양 딱 되고 귀엽고 사이즈도 잘 맞아. 위로 살짝 올려볼게요. 딱 이 정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상태에서 콕콕콕콕콕 손가락 안 찔리게 조심 항상 조심하시는 거 아시죠? 얘랑 얘랑 좀 수평이 될 정도로 모양을 잘 잡아준 다음에 사정 없이 찔러주세요. 코카 아 내가 만들 걸 말해버렸네. 뭔지 안 알려줄래? 아니 아까 맨 처음 얘기했구나 다른 영상에서. 코카 톡톡톡톡 들어피잖아. 뭔가 싫어하는 사람이 찌르기 딱 좋을 것 같은 스타일이 인형 만들기야.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는 건 와우. 널 찌를 순 없잖아. 사람을 찌를 순 없잖아. 그치 않아? 와우. 약간 짝짝이 잡지만 위로 올라와서 해주면 나름 귀여울 것 같습니다. 뒤에도 은근히 도톰하게 콕콕콕콕콕콕콕콕 여기만 집중해서 콕콕콕콕콕콕콕 여기만 집중해서 콕콕콕콕콕 짚어주면 우리가 집니다. 아이고 힘들어. 땅따위 같은 기분이야. 이렇게 됩니다. 와우. 대충 모양을 잡아주고 있어요. 귀까지만 만들자. 근데 몸통이 몸뚱아리도 만들기가 좀 제일 힘들 것 같긴 하네. 이렇게 됐어요. 귀엽죠? 어, 상당 모양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살짝 귀같이 됐거든요. 내가 콕콕 아도 눌러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런 모양이 약간 되네. 내가 이렇게 일부러 만든 게 아닌데 나름 그라데이션 같고 귀엽지 않나요? 여기도 그렇고 이어 붙인 거라 그런가 봐. 여기 약간 살짝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 곰처럼 곰처럼 발라드 여왕 나셨다. 와 대단한 천사. 곰처럼 너를 잊게 될까 두려웠죠. 여기 살짝 더 넣고 앞에 부분도 미친 듯이 찔러 뭉쳐버려 뭉쳐버려. 미친 사람 같아. 됐다. 아 근데 약간 짝짝이가 됐어. 난 마음에 안 들. 아니야 여기도 여기 약간 이렇게 됐어. 여기도 살짝 이렇게 된 거 맞는 거 같아. 여기 살짝 올리자. 응 올라서 여기도 이렇게 토끼처럼. 아우 더워. 이거 하니까 더워.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땀 나. 됐다. 아 귀여워. 된 것 같아요. 여기 모양 좀 잡아주고 손으로 다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 적당히 예뻐. 됐어. 완성. 얼굴은 됐죠. 대략 완성됐고 여기다 눈 박아주면 코카에다가 코하고 그 다음에 그 몸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몸은 나중에 만들어줄게요. 겨우 이거 하고 힘들다니. 이씨 너 때문에 내가 힘들잖아. 나고 씨 반찬 칠리빵. 이봐 조심히 다져야 되니까 이렇게 해도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짜잔 삐. 아, 저 최근에 알게 된 사람한테 배달을 받았어요. 기분이 좋아요. 제가 배달 음식 누가 시켜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너무 감동적이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님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기뻐요. 감사합니다. 예. 아, 저 최근에 알게 된 사람한테 배달을 받았어요. 기분이 좋아요. 제가 배달 음식 누가 시켜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너무 감동적이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님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기뻐요. 감사합니다. 예. 사이드 메뉴인데도 이렇게 왔어요. 두 개와 갓 교촌. 교촌 사랑합니다. 제가 왜 교촌을 많이 안 사먹었을까. 비싸서 안 먹었지.
진짜 짱 맛있어. 돈가스 집에서 나오는 그 TST하고 짱 달라. 너무 맛있어. 배불러도 아무것도 안 먹고 있었는데 진짜 맛있다. 케첩 뿌려 먹으면 진짜 존 맛일 것 같아. 맛있어. 너무. 이것만 먹어도 배부르겠는데? 아니 주천이 짱이다 진짜 최고.